한국인이 일생의 40%에 달하는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글로벌 가상 사설망 BPN 서비스 기업 노드 BPN이 연구조사 기관인 신트에 의뢰해 작년 11월 15에서 19일 한국 18에서 54세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온라인에 할애하는 시간은 34년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길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인 기대 수명인 83.5년으로 기준을 잡으면 무려 40%에 달하는 수치. 아시아에서는 대만 33년과 싱가포르 27가 한국 다음으로 길었고 세계적으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가는 41년인 브라질로 나타났다.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한국인은 한 주에 평균 51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이 중 18시간은 업무 관련, 33시간은 이외 온라인 활동으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인터넷으로 유튜브 시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통한 영상 감상 등을 한다고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